계속 조금 짜증나고 많아도 웃겠습니다. 웃음 뒤에 웃음이 있습니다. 이게 참 국정과 민생 문제를 생각하면 속이 수건봉이 되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야, 이게 참 아주 여러 가지 꽉 맥혀가지고 정말로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잠이 안 옵니다. 집에 가면 온통 이 생각이고 오늘 뭐 자나 깨나 이 생각이기 때문에 현재 아직 그 특별법 자체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8월 이제 25일부터 이제 국정사 이제 분리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홍익표 저 의원님도 평소에 저 아주 여유 있으신 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에 해가지고 고통스러워 계시고 조원진 의원님도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만 조원진 의원님도 세월호 관련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국회라는 게 대화 타협 또 이의 산물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승인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하나 이게 타협에 타협할 게 있고 이게 못할 게 있는 건데 비서를 시켜서 증언을 하겠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저도 공직 금년에 40년입니다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적은 없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동선에 관한 문제를 7시간 동안 전부 다 밝히자는 얘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타협이 될 수 있나 이건 진짜 곤란합니다. 속이 수건봉이 되어가는 그런 심정입니다.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진짜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합니다.